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파인프라 치약. 정말 좋은 치약이에요. 정말 좋은 치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제가 아니, 근데, 이걸... 네. 그 얼마 전에 나이나이님한테 받아가지고 치약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냥 썼을 때는 괜찮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보다 이걸 계속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마켓에 입점된 모든 상품들을 다 써봤거든요. 네. 입점이... 조만간 성인용품도. 그건 예전에 써봤고 아주 오래전부터 써봤고요. 네. 새로 쓰는 건 아니고. 또 치약이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 이제 파인프라 치약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이 딴지 마켓 그 상품 설명서에는 아마 없을 텐데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던 게 파인프라 치약을 이제 잇몸 치료나 이빨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치과 병원들이 있어요. 의료용처럼.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의 제품들을 추천하는 그런 이제 비양심적인 의사들도 간혹 있잖아요. 간혹 뭐 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네. 간혹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자발적으로 파인프라 치약을 추천하는 그 치과 병원들이 있는데 그게 서울 시내 역마다 다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굳이 그래요? 공개하진 않았는데 그건 왠지 그냥 그 권위에 그냥 기대 갖고 이 제품이 좋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만 같아 갖고 저희는 이제 직접 다 써본 거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에 대부분의 한 개 이상씩은 그 치과병원들이 이 파인프라 치약을 추천해 줬어요. 왜 추천을 해주냐? 잇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입냄새 같은 것들도 밤에 써보면 알아요. 밤에 자기 전에 써보고 다른 치약을 써보면 자고 일어나서 또 그 불쾌한 냄새들이 나는데 이거는 자고 일어나서도 굉장히 산뜻해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이 치약이 일단 뭐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네. 그래도 갖다 놓으면은 진짜 깔끔해요. 이게 있어 보이나요?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뚜껑이 보통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다 네. 웬만한 치약들 거의.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딸깍 여는 그 뚜껑이에요. 네. 그래서 저 보통 치약 하면 뭐 뚜껑은 다 맨날 어디 버려서 이렇게 좀 네. 세고 이렇게 세 있는데 파란 거 막 질질 나오고 네. 더러워지고 이렇게 그걸 또 샤워할 때 닦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뚜껑이 딸깍딸깍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니까 이게 정말 깔끔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아주 네. 고급져요. 그래요. 그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돈을 쓸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호요로가 좀 그렇고. 전혀 마케팅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정말 예쁘기도 하고 정말 네. 좋아요. 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일단은 SLR에서 오신 분이에요. SLR에서부터 지금까지 딴지에서까지 회인 오브 회인인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회인입니다. 예전에 SLR 때 자기소개가 후루 야근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서 풍겨 나옵니다. 야근은 월요일부터 프로 야근어, 야근의 요정, 야근의 아이콘이에요. 꼬리둘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SLR에서 오신 거죠? 네네. 네. 요즘에는 나도 SLR에서 온 것 같아. 네, 그렇구나. 거기 유저분들하고 네. 매주 이렇게 막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 그냥 저도 생활하다가 같이 넘어온 듯한 그런 게 있고. 거기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는데요. 성인 게시판, 네. 누드 사진 올렸다가 뭐 경고 받으셨었다고. 네, 그걸 봤는데. 제가 알기로 그 SLR 클럽에서 성계를 이용하려면 뭐 웬만큼 레벨이 아니고도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다 그게 뺑뺑이로 이루어진 업적이라고. 아, 뺑뺑이 만들어달라는 사람 있던데. 네, 뺑뺑이 얘기 많이 하는 분 계시죠. 근데 네. 또 막상 만들어놓으면 또 뭐 시큰둥할걸. 맞아요. 네. 그걸로 뭐 우리가 뭐 딱히 뭘 할 것도 아닌데. 네, 아무튼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야근의 아이콘, 야근의 요정. 네. 똥을 회사에서만 싸는. 집에서도 쌉니다. 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제 늘 회사에서 계속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야근 늘 야근이었고. 네. 네. 그런데 최근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중간에 이직하면서도 쉴 틈 없이 한 만 10년 좀 넘게 했어요. 10년이요? 네. 근데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도 항상 야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지쳐서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쉬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야근이 시작됩니다. 아, 한 달 동안 이제 휴가를 생애 처음으로 지금 휴가를 받으신 거예요? 휴가는 아니고요. 네. 쉬고 싶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계속 좀 약간 오라고 했던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라고 제가 봤거든요. 계속해서 이전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아 이전 회사에서? 네. 아 그럼 이전 회사에서도 뭔가 배려를 해준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네. 원래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그 네. 연봉제들은 1년에 쉬어야 되는 그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가 일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다 한 번에 몰아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연차 수당을 따로 이렇게 하느니 그걸 그냥 출근한 날짜로 채워서 월급으로 주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유급을 쉬고 있는 거죠. 그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건 아니고 네, 그동안 그렇죠. 못 쉬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몰아서.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전 회사하고는 뭐 잘 해결이 됐나요? 아, 네. 뭐 사장님도 학교 선배님이시고 해서 이래저래 잘 처리가 됐어요. 네. 작년부터 나가시는 걸 눈치를 채고 되게 말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잘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언지를 했었어요. 사실 제가 좀 약간 일을 되게 좋아해서 워커홀릭 같은 면이 좀 있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일은 저거 네.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면이 좋아요, 일이? 성과를 내는 거? 아니면 일 자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하고 싶은 일이 네. 약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뭔가 범위가 큰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정치? 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제가 하는 일이랑 연계해가지고 뭐 혹시 뭐 미국 같은 데는 공공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약간 우범지대를 네. 좀 약간 정비를 하니까 범죄율이 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계해서 환경을 좀 이렇게 정비해서 사람들한테 물론 그걸 의식하면서 지나다니진 않게 했지만 네. 그 주변 환경이 나아짐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걸 좀 약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약간 그런 쪽으로 나중에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럼 그렇다면 네.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은 어떤 저는 종류의? 이제 네. 조경 설계를 하고 있어요. 조경 설계요? 네네. 아 조경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 가로수 꾸미고 뭐 막 그런 네, 거예요? 공원 같은 거? 보통은 이제 뭐 잔디 깔고 돌 박고 네. 나무 심지 않냐 이게 이제 제 동생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그렇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 그렇죠. 네. 가로수도 이제 바꾸고 하는데 네. 좀 네. 넓게 보자고 하면은 뭐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골프 코스를 뭐 설계를 한다든지 뭐 그런 네. 면도 있고 아니면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분야는 네. 좀 약간 다양해요. 생각보다 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업계거든요. 아, 그러면 네.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네, 건물은 이제 건축해서 네. 짓는데 요런 이제 벙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에 보면은 네. 이렇게 포장을 해 놓은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나무도 이렇게 조금씩 심고 그쵸, 하시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큰 오피스 빌딩 가면 뭐 하다못해 흡연 구역에 네. 의자라도 몇 개 놓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조경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일 때 굉장히 디자인 서울 엄청 집착하잖아요. 네. 다행히 그때는 제가 서울시 일을 많이 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대학교 앞이 완전 갈아 엎어졌거든요. 아, 네네. 네. 시원하게. 네. 나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때는, 아, 네. 안전하게. 제가 안 했어요. 네. 연루되지 않으셨군요. 네네. 아까 이제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네. 지금 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샜는데. 또 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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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하고 싶 싶은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보람을 찾지 않으면 사실 맨날 야근하면서 이 일을 버티기가 조금 힘든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좋아도 야근 매일 하기는 힘들 텐데. 근데 저희 업계 자체가 좀 뭐 조경뿐만 아니라 뭐 토목도 그렇고 이런 건설업 가 다 좀 야근을 안 하는 회사를 찾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모든 회사가 이렇게. 이게 성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아, 뭔가 계속 변화된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수정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사항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일이 이제 어떤 한 프로젝트를 딱 끝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되면은 이제 좋은데, 그게 네. 아니라 일이 이제 겹쳐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쁜 게 끊임없이, 네. 일이 겹쳤다라는 건 어쨌거나 그러면 회사 자체의 일감은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네요.
네,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전부 다 좀 약간 일이 많은 편이었어요. 계속 그러면은 이제 스카우트 되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렇게 지금 이동 중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옮기게 되면 네 번째 회사인데 네. 첫 번째 회사 그만둘 때만 제가 스스로 원해서 나가서 이직을 한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스카웃을 통해서 능력자시네. 그러게요. 네. 능력자라기보단 그냥 야근 많이 하는 뇌라 소문이 커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 좀 드네요. 딱히 뭐 야근만 잘한다고 스카웃을 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성과를 내니까 그런 거겠죠. 그게 이제 제가 가끔 일과 관련돼서 글을 쓰면 네. 이제 지탄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약간 사생활보다 회사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요? 아니, 왜요? 그냥 네. 일이 재밌고 좋아요 저는 아~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생활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네. 다수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짜증나죠. 막. 네. 쟤 때문에 내가 퇴근을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몸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10년간 지금 야근을 이렇게 좋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피부병이 좀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 전신이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여가지고 그때는 수면제를 아예 처방을 받아서 밤에 먹고 자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도 받고 근데 네. 생기라는 근육은 안 생기고 지방이 생겼다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받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피부과 치료 받느라고 거의 20kg 가까이가 찐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피부과 치료를 중단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살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 원인이 야근 정말 잦은 그러니까, 야근과 예, 그렇죠. 피곤이 겹치고 좀 스트레스가 원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피부과 말고 내과는 안 가보셨나요? 지금 약간 남자친구가 저한테 맨날 하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아, 뭐 하자고 하자 남자친구 하자 하자고 얘기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성 위염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쓸개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곧 쓸개 없는 인간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네, 피 검사를 해보신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직장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에서 소견이 조금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초음파나 뭐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해봐라 했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완전 말 그대로 회사한테 간 쓸개 다 내준다고. 아, 네. 그렇게 되네요. 쓸개 내줬잖아요. 네. 어떻게 과로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개발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도 이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건강부터 챙겨야지. 네. 네. 피검사를 꼭 유심히 네. 잘 보고 병원에 사라는 거 좀 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어쩌거나 그렇게 힘들어도 네. 야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고. 네네. 그 저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 대략 수입은... 어느 정도? 그렇게 야근을 맨날 하고 네. 호요 표현대로 하면 간과 쓸개까지 내는데 차라리 그 네. 자기 사무실을 내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을 계속 하실 거라면 그 사무실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인맥이 좀 받쳐줘야 일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데 그렇기에는 제가 아직 경력도 조금 부족하고 나이도 좀 문제가 네. 되고 나이도 너무 어리고 해가지고요 네.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대기업만큼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저는 구멍가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반억 정도. 반억 정도?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서 네. 뭐 조금. 네. 아, 거기에 뭐 수당 같은 거. 네, 수당. 야근 수당은 정말 나와요? 회사마다 다른데 네.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야근 수당이 있었고 어떤 회사는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앞으로 갈 회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야근하시겠네요. 근데 저도 사실 야근이 항상 반가운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업무 시간에 느슨하게 하기보다는 타이트하게 빨리 해서 빨리 가는 걸 더 선호를 해요. 그렇죠. 네. 네. 빨리 끝내고 네.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빨리 끝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 이러면서 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까지 업무가 안 가는 게 또 다행이고요.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집에서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회사에서 끝내려고 그래서도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게시글 중에 보니까 야근의 아이콘, 뭐 임파선염까지 걸리셨었고 네. 한 달 평균 근무 시간이 네. 220시간 정도? 네, 제가
심할 때는 네. 이제 보통 점심 시간이랑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걸 주잖아요. 네. 회사에서. 네. 그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루에 14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달리면 그 정도 일하게 됩니다. 뭐 야근도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제가 들었고 네. 초반이라고 해주니까 좋나요? 네. 매우 좋습니다. 만으로 따져주세요. 네. 아직 생일이 네. 30대 초반이고. 네. 그런데 나이 나오죠. 연봉 수준이 네. 반억 정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성과급 같은 게 네. 있고 하면 전문직이시네요. 네. 꼬리들 집사님인데 그 집 고양이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친구들도 저한테 네. 많이 하는 말이 네.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너네 집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얘기를 저 집 고양이 살자고 했는데 많이 하네요. 네. 아, 고양이 키우시죠? 네네. 그래서 꼬리 둘 집사라는 건가요? 네. 아. 고양이들이 꼬리로 많은 네. 걸 표현을 해요. 의사 표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둘 집사보단 약간 꼬리 둘로 갔죠. 고양이 두 마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고양이 꼬리가 두 마리 네. 되겠다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꼬리 둘 집사님이 그동안 네. 게시물을 보니까 단지 야근을 많이 하고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해서 지금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이룬 건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고 제안서를 쓰면 이렇게 잘 통과가 된다면서요. 아,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제안서 썼을 때 물론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한데 제안서나 네. 아니면 뭐 현상 턴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겨뤄서 1등을 하면은 일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일에서 이제 당선되는 경우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경사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조경가라고 네. 하는데요. 조경가요? 네네. 네, 조경가라고 하는 그 업무를 잘 몰라갖고. 네. 예,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럼 조경가라는 건? 네. 예, 어떤 일들을 주로 그러면 하게 되는 건지. 집 밖에 나갔을 때 보이는 모든 외부 환경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개인 집이 아니라 대체로는 뭐 어떤 공공기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뭐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을 제외한 외부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도 다 조경의 일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너무 이렇게 업무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특화된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만 하는 회사들은 아파트를 많이 하고 뭐 공공기관을 하는 회사들은 공공기관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아, 좀 약간 나눠져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요새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 네네. 앞에 환경이 엄청나다고 글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보면 네. 뭐 요새 막 얕은 연못에 막 네. 배도 타고 막 이런 아,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고급 네. 아파트 네. 그런 거 보면은 와 지금 뭔가 발전하고 있다. 좀 약간 럭셔리한 쪽으로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보다 이제 그 건설사들에서 아파트 같은 걸 올릴 때 예전에는 조경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조경을 잘 해놓는 걸 이제 입주자들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조경 부분에 공사비가 많이 이제 책정이 돼서 환경이 그렇죠. 쾌적해야 네. 사람들이 입주자가 더 뭐 프리미엄이라도 돈을 더 써서라도 네.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조경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꼬리둘 집사님이 그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저는 네. 이제 겨우 과장 나부랭이였던 사람인지라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파트가 따로 나눠요? 뭐 벽, 뭐 무슨 마당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처음에 어떤 대상지,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는 대상지가 나오면 그 안에 이제 어떤 디자인으로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네. 공간을. 네. 뭐 이 부분은 뭐 잔디를 깔자, 아니면 네. 이 부분은 뭐 쉼터를 만들자 이런 뭐 분수를 식으로 분수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네. 네. 공간 계획을 할 때 뭐 다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뭐 네. 그림도 그리고 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데 뭐 제가 계획을 해서 나온 공원도 있고 네. 아니면 공원? 저는 뭐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도면을 치거든요 캔으로 네. 그런 도면 작업 같은 거라든지 뭐. 건축가랑 되게 자주 일을 하시겠네요. 네, 건축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건축보다는 토목하고 일을 많이 해요. 기초 뭐 작업하고 네, 할 때. 뭐 하다못해 뭐 빗물 같은 거 넘치지 않게 설계를 하려면 이제 그런 포션들은 보통 토목에서 하는 포션들이고 땅을 이렇게 뭐 갈아준다든지 평평하게 뭐 네. 이런 거는 토목에서 하고 그 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조경해서 보통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토목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죠. 심시티가 생각이 나는데. 아, 네. 네. 심시티 한다고도 네. 하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어느 동네 가보면 CCTV가 잘못돼가지고 네. 막 길을 갔는데 막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막다른 네. 게 여기 잘못했네 CCTV라고 생각하죠. 말하죠. 그러면 조경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대학에 조경학과를 나와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네. 아.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셔서 이제 관련 업계로 취직을 하는 게 아, 거의 처음에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경가가 된다고 할 때 무슨 기술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아, 네네. 근데 예. 이제 관련된 기술 시험이 있기는 있어요. 예. 뭐 산업기사, 기사, 그 위에 이제 기술사까지 있는데, 예. 뭐 조경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그, 뭐라 해야 되지?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있으면 회사에서 수당을 줍니다. 자격 수당을 주긴 주는데. 그거 대우를 해주는데. 네네. 네.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대학교에서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실무적인 걸 가르치기보다는 약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학문적인 걸 네. 가르쳐주겠죠. 대학에서.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회사를 가서 실무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대학 졸업할 때 꼭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회사 가서 일하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기술사를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네. 중이에요. 원래 제가 인터뷰할 때 네. 과거부터 이제 들추거든요. 네. 네. 맨 처음 가입을 했을 때부터 이제 게시물도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신다고 이제 뭐 책을 막 사고 네. 필기 도구만 뭐 한 8만 원어치를 사고 네. 원래 그 네. 진짜 헬스 다니려면 운동화랑 옷부터 사듯이 저도 책상 정리부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원래 올해 2월 달에 아마 시험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올해는 네. 응시를 안 했고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요. 네. 사실 책 딱 펼치는 순간 아. 네. 다 덮었어요. 아, 그리고 또 카페에서 공부하다 옆에 시끄럽게 그러면 막 짜증내고 이런. 아, 저는 카페에서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냥 집에서 조용히. 네. 카페보다 더 시끄러운 동생도 있는 것 같던데. 아, 아. 동생. 싸가지 없는 동생. 네. 가족이 많네요. 네. 아니, 동생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그러면 기술사는 그러면 뭐 매년 있는 건가요? 네, 1년에 두 차례씩 시험이 있고요. 네. 일단 필기를 붙고 난 다음에는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게 되고요. 면접까지. 네. 보통? 필기를 보면 뭐 대체로 합격되지 않을까요? 그럼 조금? 그렇진 않고요. 네.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관련 자격증 중에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에요. 네. 근데 기술사 시험은 논술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논술형 시험을 이렇게 보통 한 문제의 페이지 수로 뭐 한두 페이지 이상을 이제 글로 써내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죠. 머릿속에 있는 막 온갖 지식들을 다 꺼내서 거기다 조리 있게 글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어렵다. 보통 어쨌거나 네. 기술사 시험 따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보통 합격률이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년에 합격자가 네. 10명 내외로 나오는데. 아, 100대 1의 경쟁률인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보다는 네. 이제 절대 점수로 뭐 네. 평균 몇 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필기가. 과락이 네. 없으면? 네. 네. 합격률은 되게 낮은 편이죠. 네. 기술사를 따면 네. 되게 대우가 엄청 좋아진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옛날에는 기술사가 몇 명 없었을 때는 네. 아, 내가 기술사가 딱 있다 이러면은 뭐 승진을 회사에서 뭐 바로 시켜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연봉 폭이 이제 확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불법인데 네. 지금도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안 하면서 그 회사에 내 기술사를 맡겨놓고 월급을 받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아, 약사 자격증 뭐 그런 네, 대여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대여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랬는데 네. 이제 이게 매년 어쨌든 합격자가 나오니까 인원 수가 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우는 조금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만약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기술사를 따신다면 이제 자격 수당이 좀 매월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연봉을 뭐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사법시험하고 비슷하네요. 예전에도 사법시험 합격만 하면은 뭐 무조건 대기업에서 과장 대우로 20대라고 하더라도 데려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뭐 변호사들이 하도 많이 늘어나갖고
그런 인센티브가 완전 사라져버렸죠.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쯤에 제가 업계에서 본 분인데 네. 나이가 그때 27인가 8인가 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술사를 딴 거예요. 네. 이른 나이에. 그래서 기술사 따자마자 보통 이제 그 정도 경력이면 한 뭐 대리? 뭐 이 정도 됐을 경력인데 차장 직급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10년 전에는 뭐 그런 분도 계시긴 계셨는데 요즘은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간 쉬셨잖아요. 정말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시는 거고. 네. 네. 차장으로 그때 출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한 달 동안 쉬는 동안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처음 일주일은 네. 더 이상 내가 잘 수 없을 만큼 자겠다. 아. 등이 뭐 좀 척추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네. 때까지 내가 한번 자보겠다 해서. 등창 생길 때까지. 네. 등에 욕창이 네. 생길 때까지. 네. 정말 많이 잤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되나? 눈썹 문신을 좀 하고. 아. 미용적인 부분에서. 그 시간에다 이쁘면 뭐. 그 시간 좀 줄이려고. 조금이라도 네. 일하려고. 네. 시간 줄여서. 아, 매일 화장하는 게 너무 막 귀찮고 지겨워가지고. 네. 눈썹 문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길러봐야겠다 해서. 운동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여행도 가려고 했고,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약속이 일주일에 네. 한두 번꼴로 자꾸 잡히니까. 네. 그 사이에 빈 시간 틈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좀 별다르게 막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 그럼 지금 되게 막 괴롭지 않아요, 지금? 제정신인가요, 지금? 출근하고 생각하면 한 달을 쉬고 이제 네. 또 바로 그냥 첫날부터 야근이 펼쳐질 그런 회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 근데 참 두근두근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참 제가 인간이 노예 근성이 있는지 아, 네. 프로 근성이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설레시나봐요. 네. 다행이네요. 휴가 동안 그러면 네. 남자친구하고도 어디 못 간 거예요? 남자친구를 뭐 만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좀 오래 사귄 커플이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멀리 가자 이런 것보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서 그냥 소소하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은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어디 여행 가러 다니고. 3년밖에 안 된 것 같던데요?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반이요? 네. 결혼 예정이시고? 결혼은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약간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여자 직원이 유부녀면 네. 딱 네.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애 언제 낳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결혼했거나 임신을 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고자 푸시를 못할 만큼 내가 올라가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럼 그 정도 위치가 되려면? 생각은 한 차장급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차장으로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차장 달면 그래 결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럼 이제 기술사를 따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기준이라는 생각이 미루는 핑계 아니에요 지금? 뭐 드네요 아, 네. 그 남자친구 입장은 어때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결혼은 해야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둘 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서 어차피 네. 애 안 낳을 거면 우리가 뭐 아. 굳이 서둘러서 결혼할 거 있냐 이제는 그렇죠. 뭐 천천히 뭐 연애하면서 나중에 뭐 나이 한 마흔 넘고 성인병에 서로 괴로워질 때 의지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간병인 네. 내 자녀도 네. 고양이도 있고 네. 더 미뤄질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 연하인가 보더라고요. 오, 네. 능력인. 몇 살 차이? 3살 차이. 3살 차이요?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던데. 약간. 네. 아, 그런 기분 나빠해요.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고 똘끼가 있는 애라가지고요. 아니, 저기, 물론, 꼬리돌 집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요미요미 귀요미. 네. 아니, 왜 그게 싸가지 아니,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엄청 귀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귀여워하는데 네. 가끔 보면 저런 게시물도 있었어요. 200만원짜리 자전거 사달라고 네. 하고, 네. 그 사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또 50만원짜리 노트북도 사달라고 그러고, 뭐야. 기생수 아니야? 빨대 꽂았어. 네. 네.
지금까지는 남자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실질적 백수였죠. 공부하셨구나. 네, 근데 저는 돈을 버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뭐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제가 능력이 되면 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얘기터는 뭐죠? 제가 힘들고 이럴 때 남자친구가 많이 의지가 돼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을 제가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크게 손해본다? 아니면 뭐 선물하는 게 좀 아깝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왜 여성분들이 물론 네. 이제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원래 이제 보통 남자들은 와, 여자들 너무 돈을 쓴다 이제 그런 입장이 많은데 완전히 그 반대의 입장이신 것 같아서 부러워서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많이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남자친구가 그러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텐데 이제 보니까 뭐 저런 말도 한 적이 있던데 뽀뽀해달라니까 꺼져 뭐 이런 소리 했다고 뭐 사랑한다고 하니까 응 알았어. 아니요 그거보다는 저거 나는 뚱뚱한 건 참아도 멍청한 건 못 참는다라는 말로 두 가지를 다 깠다고. 아, 네. 제가 사실 말을 그렇게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타입은 아닌데 네. 남자친구는 진짜 말빨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둘이 뭔가 말로 뭐 의견 대립을 할 때 제가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말 되게 잘하시는데? 네. 제가 막 어버버 막 이러고 하고 있으면 어휴 너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패배다 막 이러면서 성적만 잘 나왔으면 뭐하냐 말을 못하는 멍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부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말을 잘해요. 저 따위는 이제 비교도 안 그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오늘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혹시 외모가 굉장히 훈훈한 거 아니에요? 외모가 훈훈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말을, 제 눈엔 이쁜데 객관적으로 훈훈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남자친구분도 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라고 이번에 한 군데는 합격을 했고 이제 추가로 더 시험을 봐서 아 공무원 시험도 그럼 여러 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네 뭐 급수도 뭐 9급 7급 있을 수 있고 지역도 본인 그렇구나. 뭐 거주 지역 뭐 서울시 이런 식으로 국가직 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고 그중에 만약에 여러 군데가 붙는다면 좀 더 뭐 집에서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급도 더 높은 그런 데를 가겠죠. 아 그래요? 겹경산에 여자친구는 승진을 하고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 보네요. 둘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남동생도 직장 다니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냥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항상 구박을 하죠. 자기는 뭐라고?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뭐 자판을 다니고 있다는 줄. 자판? 아, 그걸 자판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왜 자판 취급이지? 그냥 약간 동생이랑 저랑 되게 좀 짓궂은 사이여가지고요. 네. 보도블록 한다는 등 평상시에는 자판 다니면다고 무시하다가 월급날이 오면 네가 나보다 돈 잘 버니까 고기 사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판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동생하고는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 부모님하고도 되게 사이 좋으신 것 같던데. 아니요, 야근해서 돈 벌어갖고 다 가족들한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사실 약간 가족한테 별로 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애교스럽지 못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주 전화를 드리거나 그런 타입은 못 돼요. 근데 대신에 뭐 생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물량공성 조공을 그치 조공을 좀 올려드리고 예 네. 서로 원하는 바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작년부터인가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도 물론 고맙고 좋은데 약간 더 이렇게 친근하게 뭐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나가든지 그런 소소한 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마들이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어머니한테 전화도 좀 자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이제 밖에 뭐 나간다든지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맏아들 느낌이네요. 말씀하시는 게. 네, 제가 첫 딸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엄마 아빠한테 아들 같은 존재고 제 동생이 남자애인데 막내니까 좀 애교도 부리고 약간 딸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전 둘 다 해야 되는데 정말 괴로워요. 아, 애교도 부려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엄마가 자꾸 부산 오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나갈 때는 넌 이제 부산 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 내려와서 살라고 다시 꼬드겨요. 저도 지난주에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한 며칠 있다 가셨는데 뭐 효도 열심히 했어요. 예, 같이 맥주도 한잔 하고 예, 뭐 이런 걸로 때워야죠. 그때가 좋을 때야. 나는 애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 이거는 뭐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책임감. 예. 그 일하면서 게시판 이용하는 거는 네. 거의 괜찮아요? 이제 옮길 때는 괜찮을려나 모르겠네. 옮길 때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회사들이 뭐랄까 모니터가 은폐 엄폐돼 있어서 누가 아. 내가 아.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를 그런 자리였다면 네. 네. 옮길 회사 사무실 한번 쓱 가니까 아 내가 인터넷만 띄어도 다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아. 아 그럼 이제 활동 이렇게 업무 시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네. 뭐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맨날 응가한다고 했으니까 뭐 화장실이라든지 네. 뭐 안 드시 회사에서 싸는 것 같던데 네 영역 말이 어디 참고 잘합니다. 그냥 회사 무조건 회사에 가서 물을 아껴야 돼서 그런 건지 설마 네. 집에 잘 없어서 그래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 쌀 텐데 가장 뭐 요즘에 그러면 고민되는 거는 뭐 혹시 있어요 가장 뭐 살면서 고민거리가 이제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약간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마음에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큰 고민은 없고 그냥 이루고자 하는 소망 같은 게 좀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네. 일과 관련해서? 네. 일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가족이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 책임지고 일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게 물론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요? 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건지 아니면 어쨌거나 내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중에 노후에 뭐 이런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꼭 참고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참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정말 저는 일이 재밌어서요. 제가 제 일을 맡아서 쭉 하는 걸 더 선호해요. 사실은 남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죠. 정말 바쁠 때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한 것만큼 성에 차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자기가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부하 직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업무도 좀 분담을 해서 이제 약간 이제 뭐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 이렇게 좀 시키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더 마음에 들고 더 편하고. 빠르고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죠. 네.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게 네. 아까 조경을 꾸민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뭔가 네. 이렇게 생각 상상이 되면서 아,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편하겠구나, 네. 뭐 즐거워하겠구나, 뭐 네. 그런 상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될지가 나오면 네. 일단 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싶을까? 뭐 어떤 사람들이 올까? 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애기 엄마들이 많을까? 아니면 네. 직장인들이 많을까? 그럼 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좀 상상을 좀 하고 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이 공간을 더 좋아하겠구나. 약간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걸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 옮기는 네. 편이에요. 전에 보니까 군부대도 설계했다 그러던데? 군부대를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군대에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게 저는 네. 군대를 안 갔다 와다 보니까 뭐 많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무슨 화약고도 있고 뭐도 네. 있고 이제 한데 창고, 네. 문중 창고, 이중 창고 여러 개가 그런 게 이제 외부에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 또 안 되는 시설들도 있고 좀 약간 감춰야 되는 시설들이 그쵸.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경에 크게 할 일은 없어요. 나무 열심히 심어서 가려주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하네요. 이제, 네, 뭐. 네. 군인들이 그 담 너머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아니면 이제 산에 보통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산에 뭔가 시설을 만들고 나면 원래 그 자리에는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좋은 네. 나무들이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옮겨 심어주는 간단한 뭐에 군부대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보통 그런 일들이 많아요. 되게 선진국형 네.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네.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네. 돈이 좀 투자되고 사람들이 네. 살기 좋게 하는 네. 그런 일이잖아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 저 사는 동네가 네. 경의선 철도길을 폐해선 부지를 공원으로 한 그 근처에 제가 살거든요. 네. 주민센터에 가서 예전 사진들을 봤어요. 철도길 네. 있었을 때 사진. 진짜 막 낙후돼 있는 느낌이고 네. 이런데 지금은 그게 공항철도역이 있고 거기에 네. 공원이 너무 아름답게 깔려서 요새는 날씨도 좋고 해서 거기에 저녁이면은 사람들이 돗자리 펴고 엄청 놀고 네. 있고 개 산책한 사람들 진짜 많고 마치 네. 거기만 선진국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네. 또 철도로 있었던 그 재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네. 예, 옛날에 있던 그 철도길에 있던 자갈들이나 네. 그 철목들 있죠. 목침들이라고 네. 그러나? 그거를 네. 그대로 살려서 예쁘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또 서울숲 했던 네. 그 디자이너가 뭐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관련 분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경 설계 분야인 거죠. 근데 요즘에 약간 이슈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뭘 다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였는데 요즘은 도시 내에 뭘 만들 때 약간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맞아요. 기존 시설을 어느 정도 예, 놔두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맞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쪽 업계 자체는 그러면 불황이진 않겠네요. 불황이죠. 아, 불황이에요, 그래도. 네. 요즘에 불황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건설 경기랑 따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건설 경기 호황일 때는 진짜 막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은 이제 돈이 막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넘쳐서 막 성과가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6, 7년 전? 네, 그때는 이제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뭐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면 건설 경기 안 좋다고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일도 뭐 줄고, 뭐 해서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런 호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카웃이 될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원래 일이 규모가 이제 있는 회사일수록 다 자꾸 몰리고 작은 회사일수록 뭔가 일을 따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일이 좀 편중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또 그렇게 겸손. 연봉이 지금 여기 세 사람 합친 거랑 비슷한데. 고양이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가끔가다 네. 이렇게 질문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뭔지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상제 뭘 만들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연관된 부분이에요. 제가 네. 이제 그 대상제를 바로 먼저 가보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여건상 못 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그곳을 지나쳐라도 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네. 걸 좀 들어보고 제가 뭔가 계획을 해야 나중에 그분들이 이용할 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가끔 여쭤보는 편이에요. 아 그럼 게시판 활동 일환 중에 하나가 그런 자료조사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요. 네. 법규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물어보시고 가끔 그러시던 것 같던데. 아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잘 안 다뤄본 법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이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쪽 파트가 보통 법규 검토를 더 이렇게 다른 분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딴계도 그렇고 이제 SLR 클럽도 그렇고 관련 네. 직종 계신 분들이 좀 은근히 많아요. 아, 네. 네. 사람들이 워낙 많다.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 뭐 대답도 잘 해주시고. 만나신 적은 없고요? 딴계 이용자분들 중에? 관련 직종에 계셨던 분을 만난 적은 있고요. 현직에 계신 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네. 사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 말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이 업계가 되게 좁아서 네. 한 다리 건너면 그러겠네요. 아, 알 수가 있어서 아. 예, 뭐 가끔 댓글에 아, 한 다리 건너면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막 이런 댓글을 아. 속으로 흠칫흠칫 놀랍니다. 아, 관련해서 네. 누구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회사 아. 욕 막 하면 안 되고요. 네. 어디 잘못 설계한 것 같다고 까면 안 되고요. 아, 네. 아 그러겠네요. 네네.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남자친구는 여행하다가 만났어요. 오. 외국에서요? 아니요 아니요. 국내에서? 네네. 그냥 그치. 여행지에서? 네. 어 궁금하다. 뭐, 뭔가 물러난 듯한 느낌. 아 참 물러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리프레시하고 싶으니까 평상시에 좀 오지랖 안 떠는 성격이더라도 그쵸. 여행지 가면 내가 왠지 오지랖 떨어서 저 사람한테 말도 안 물어보고 싶고 에, 혼자 술 먹기 싫은데 술이라도 한잔 땡기자 말을 해볼까?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좀 막 일탈하고 싶고 해외면 더 심하죠. 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거셨나 보네. 그렇죠.
아. 이게 참 네가 먼저 들이댔다 내가 먼저 들이댔다 말이 많긴 한데 네. 그냥 제가 들이댄 걸로 알겠습니다. 아. 아무렴 어때요. 네. 네. 화장실 얘기 좀 해볼까? 화장실 관련 콘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 네. 학계 간 것 중에서도 특히 네. 변기에 물 좀 내리라고 막 사자후를 토했던 거. 거기에는 플루레님 댓글도 있더만요. 아, 그랬나요? 네. 그 변기 뚜껑 안 열린 거는 그래서 절대로 안, 들춰보지 않는다고. 네, 무서워요. 네. 안에 그러니까 아나콘다가 있을지 뭐 있을지. 아나콘다. 그때 그럼 네. 화장실에 그 물 안 내린 거는 회사였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 건물에 참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잡히면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러게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공중 화장실에서 뚜껑 닫혀 있으면 그때 제일 긴장돼요. 네. 뚜껑 닫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네. 그럼 일단 물을 내리고 뚜껑을 열어라 라는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네. 밑에 대댓글에 네. 하지만 변기가 막혀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넘치는 상태가 난다. 네. 네. 넘쳐서 막 건데기들 막 흘러나오고 막 그때 만약에 또 샌들이라도 신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난리 납니다. 네.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집 앞에 똥을 쌌다고. 아, 네. 참 이게 똥쟁이의 숙명인지. 네. 주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아침에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제가 복도식 아파트 살거든요. 복도식 아파트 끝집인데 저 끝에 똥파리가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침에 약간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왜 파리는 저기 네. 몰려있을까? 이러고 저는 탁 보니까 네. 정말 그건 개가 아니라 사람이 쌌을 법한 엄청난 규모의 응가가 있었어요. 왜 누가? 그래서 술 취해서 이건 뭐지? 그래서 혹시나 동생이 술 먹고 쌌나 싶어가지고 동생 방문을 과격하게 열어가지고 너 복도에다 똥 쌌냐고 이게 왜 날벼락이 아침에 아니래요. 자기는 네. 죽어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차마 진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일단 나가자 해서 나갔거든요.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냥 다행히 아파트 측에서 그쵸. 처리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게 네. 가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복도에 응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바로 아 진짜요? 깔끔하게 지워주시더라고요. CCTV가 있어야 될 텐데. 아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약간 그냥 층을 잘못 찾아오신 분이 새벽에 현관문이 안 열리니까 급한 마음에 뭐 볼일을 보셨나 싶기도 하고 아 너무 시나리오 왜 도둑들이 뭐 훔치러 왔다가 뭐 훔칠 거 없거나 막 이러면 통 사놓고 간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좀 문단속을 더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네. 아니 그게 약간 그 변태 성욕자들이 그러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남의 집 앞에 가서 네. 똥을 노출하는 거죠. 똥 노출. 네. 바바리맨이 아니라 그 네. 네. 배설물을 이제 노출시키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네. 상상하면서. 아, 그럼 혹시 앞 똥이나 뒷똥 사시는 분이 망원경으로 저희 아침 리액션을 뭐 지켜보고 계셨나?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네. 그건 이제 그 꼬리돌 집사님한테 뭔가 그 관심이 있거나 뭔가 아무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거나 네. 그런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정말 싫은가 봐요. 네. 또 뭐 화장실 갔는데 우는 처자가 있어갖고 네. 똥을 못 사겠더라고 옆에서. 뭔가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제가 옆에서 푸드덕 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분을 배려해서 좀 이따 써야지. 그리고 네.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가끔 통화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 전화 끊을 그쵸. 때까지 내가 물을 내리지 말아야겠다라던가 약간의 에티켓 이런 걸 좀. 배려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잘못이지 뭐 똥 싸라고 한 데서 그러면 똥 안 싸고 통화를 하고 울고 다른 사람도 어떡하라고. 갈 데가 없었나 봐요. 브라질리언 왁싱도 했다면서요? 아, 네. 그 옛날에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 해본 지가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처음 한국에 브라질리언 네. 왁싱 전문 샵이라는 게 딱 처음 들어올 때라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전문 샵이 두 개인가 있었어요. 하나는 네. 선릉 쪽에 있고 하나는 신촌 쪽에 있었나? 근데 선릉 쪽이 집에서 이제 좀 가까워가지고 가봤죠. 그런데다 더 써야죠. 그죠? 그 팬티라인 정리한 거예요? 아니요. 브라질리언 왁싱은 싹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말씀하신 건 네. 비키니. 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냥 전부 싹. 아, 그쵸. 네네. 다리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주요 부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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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팬티 라인 정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네.
백 하는 거잖아. 네. 그 비싼가요? 얼마예요? 아, 그때는 좀 비쌌던 네. 것 같아요. 기억에 한 네. 전부 다 하는데 10만 원대 중반 정도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샵이 많아져서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좀 뭔가 새롭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때 샵에서도 그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운동선수 중에 뭐 수영선수라든지 뭐 약간 노출이 조금 그렇죠. 혹시라도 움직이다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네. 남자 모델분들, 여자 모델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 정말 쭈구리 같은 여자애가 하나 띡 가가지고 브라질리언 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호기심으로 왜 왔냐고 궁금해서요. 아. 했죠. 그 네. 어땠어요? 그러고 나서 뭐 그게 따갑기도 한다 그러던데 완전 면도하고 나서 그러면? 생각만큼 그렇게 막상 이제 왁싱을 할 때는 많이 아프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자랄 때는 이제 뭐 털 한번 면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옷에 스치거나 하면 약간 까실까실하고 간지러운 느낌 나잖아요. 그쵸, 네. 많이 간지러웠습니다. 긁을 수도 없는 부위잖아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때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남자친구 반응은?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헉 이러더니 이제 저희는 다 성인이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야, 무슨 그 자기가 취향이 로리타 이런 것도 아닌데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네. 유럽 여자들은 많이 그런다면서요. 뭐 영화에서 본 이야기지만 네, 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한다고 오히려 하더라고요. 막 있으면 오히려 네. 그런 여자는 네. 상대도 안 한다는 식으로 그런다던데 네, 많이들 하고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아예 영구제모식으로 한 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영구제모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위 이제 좀 굉장히 예민한 데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라인을 좀 많이 정리한 친구도 있고요. 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털의 역사라는 또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면은 네. 그 사람들 왜 털이 온몸에 다 털은 사라졌는데 네. 왜 일부분만 남아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따져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털들이 보면은 잘 보면은 보통 이제 체취가 많이 나는 네. 곳에 털들이 남아 있어요. 등이나 그런 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네. 머리, 뭐 겨드랑이 그다음에 뭐 성기 주변 네. 네, 그런 쪽이 그야말로 페르몬이 많이 생성되는 이제 그런 곳에만 털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최대한 보관, 네, 발산시키기 위해서 그 털들이 남아있다 그런 썰이 있어요. 가설이. 그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 그나마 그럴듯하다라고 평가받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뭐 향수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굳이 이제 불필요한 사회가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브라질리언 왁싱이니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 후각보다는 뭐 시각 그런 거에도 집착한다 네. 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군요. 네. 촉감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관계 중에. 아, 이것도 좀 우린 다 성인이니까 네. 뭐 저만 털이 없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이 그러네. 털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 약간 따끔따끔하다? 털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 남자들은 브라질리안 왁싱 하러 가면 네. 그 여자들이 네. 해준대요. 네. 작업을.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디 팟캐스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브라질리안 왁싱 해주는 여자분들을 가르쳐서 네. 네. 남자들 쿠퍼도둑이라고 아. 쿠퍼, 왜냐면 그것만 싹싹 네. 빼가는 거예요. 워낙에 자극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거기다가 그럴 순 없으니까. 아, 사정은 못하니까 네. 쿠퍼액 도둑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썰을 풀더라고요. 아유, 그럴듯하네. 네. 근데 디테일하나 아, 살아야 돼. 과연 그럴 정신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안 해봐서 도저히 그 네.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작업 자체가. 그런 정신이 있을까요? 네. 팔다리 이런 겨드랑이 이런 부위 왁싱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덜 아파요.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아, 진짜 상상이 안 간다. 네, 뭐 왁싱 그 왁스라고 하나요? 그게 약간 재질이 틀려가지고 끈적이게 뭐가 남지도 않고 좀 덜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뭐 잘 하시는지. 네. 요즘 막 신기하다. 영구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모양 같은 걸 막 이렇게 남긴다더라고요. 아, 네네. 별 모양, 하트 모양. 그게 제가 본 영화에서 유럽 영화에서 남자가
딱 막상 봤더니 여자가 거기에 너무 조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랬더니 아 뭐 히틀러냐고. 이거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유럽 영화인데 마침 예, 아 그 히틀러 수염처럼 네, 검색을 했다는 그걸 하이웨이라고 아 그래요? 또 영화가 있어요? 네, 한 줄로 이렇게 남겨놓은 아, 하이웨이 하이웨이라고 전문영화가 있구나 전문영화가 있구나 너무 이런 거 왜 기억나지? 되게 옛날 일인데 아니 막 가격표 막 이렇게 하이웨이 얼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 역삼각형 어.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랑 네. 가끔씩 이렇게 뭐지 글씨를 남기는 아, 분들 네. 계시고 알파벳 같은 거 아니면 뭐 진짜 하트 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모양 따라 금액이 조금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네. 아 우리 뭐 이거 조경 사업 이야기하듯이 브라질리언 혹시까지 왔네. 거기에 조경의 일부긴 하네요. 조경의 일부네 진짜 네. 이렇게 관계가 됐지 이게. 네. 아유, 되게 재밌네요. 조경 얘기하다가 네, 네. 너무 똥 네.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네. 브라질리언 왁싱 넘어가면서 이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앞에 거 다 편집하고 얘기했네. 거기에 어떤 네, 나무도 심고 이런 것처럼 조성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지 뭐. 근데 뭐, 남자친구랑 남동생이랑 굉장히 친하다면서요? 네, 저를 대놓고 둘이 합심해서 씹거나 뭐 얼마 전에 제가 글 올린 적 있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방불이 켜지면서 뭔가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제가 깼어요. 둘이 치킨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저 자고 있는데 이건 처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정말 자다가 딱 깼는데 둘이 막 수다 떨면서 치킨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인가?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일어났어? 먹어. 보기 좋네요. 그 나이가 비슷한가 그러면? 동생이랑 친구랑? 2살 차이 나니까요. 저랑 동생이 5살 차이 나는데 그냥 사이에 남자친구가 낑겼죠. 아, 어쨌거나 친구가 나이가 더 많은 거네요. 네네. 야, 이렇게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네. 사랑이라고 하니까 응 알았어라고 해서 가족이냐고. 저희 되게 간다고. 가족 같은 사이예요, 정말. 아, 네. 그래요? 편하겠네요, 정말. 편하다. 네. 근데 바람을 못 피겠네요, 그러면. 바람. 네. 제가 좀 촉이 좋은 편이라서 상대방이 바람을 핀다는 네. 거를 좀 약간 잘 캐치를 네. 하는 편이에요. 아니, 본인이요, 본인. 아, 저요? 네. 바람 필 네.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아니, 가족들하고 친해버리면, 네. 애인이 너무 친해버리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을 펴도 내가 나쁜 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힘들죠. 그래갖고 남자친구를 위해서 단어를, 영단어를 뭐 매일 100개씩 녹음도 해준다고. 아,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제일 어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음 기호를 이렇게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녹음을 떠주면 본인이 이제 제 발음을 듣고,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예,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출력물 가지고 밤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100개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녹음해서 파일로 넘겨주고 했었어요. 발음 기호를 못 읽어서 녹음을 해달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들으면서 뭐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잠자면서 왜 듣는 소리에도 사람이 조금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면서 틀어놓고 자고 뭐 이렇게 했다고. 아, 수면 학습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자기 목소리가 더 효과가 있다던데.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읽어준 파일을 듣고 네가 말하면서 다시 녹음을 그러니까. 하라고. 네가 말을 해봐야 단어가 더 입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었나 봐요. 아, 아 이거 대단한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미지가 응팔에 나오는 그 보라. 송보란가? 그분은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아니, 그 느낌이 뭐죠? 딱 부러지고 굉장히 야무지고 잘 챙기고 감사합니다. 네, 생활력도 장난 아니실 것 같고 츤데레 같은 면도 있고요. 응팔도 재밌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봤어요, 그거를. 한참 지나고 나서 동창생 애들 중에서도 응팔 내려보면서 사냐 막 이제 그런 연락이 오고 했는데 다 무시했었거든요. 요즘에 보면서 막 질질 짜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응팔 거의 매회 울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응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작년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약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응팔을 보니까 뭔가 이제 속에 응어리지고 뭔가 고민 있고 막 이랬던 게 응팔에서 조금만 이렇게 제 감정선을 건드리면 이렇게 팍 하고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응팔에서도 할머니 돌아가셨던 장면들 네, 그럴 때 그렇죠. 진짜 막 집에서 통곡을 했죠. 네. 그 장면 되게 슬펐어요. 네. 네. 그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막 특히 시골집에 무슨 그런 상가집을 가면 이 미친 인간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막 떠들고 술 먹고 뭐 화투 치고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다 조용하니 정막하니 있는 것보다 네. 옆에서 떠들어주는 게 유족들 입장에서 그게 낫거든요.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를 많이들 사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개인주택에 살았었어요. 아 대전에 원래? 네 고향이 대전이라서 근데 이제 그때가 딱 약간 응팔 그때랑 좀 약간 비슷했던 게 동네에 앞집 아저씨 있고 뭐 옆집 아저씨 있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신다 그럼 맞은편에 친구 집 가서 저녁 먹고 좀 뒹굴고 있으면은 밖에서 막 엄마가 이름 부르면 뭐 쫓아나가고 약간 제가 응팔 세대 때는 유치원생 뭐 이때였긴 하지만 그때 기억이나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팔 보면서 조금 지나도 좋을 거야. 그 사람이 다시 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게시판 얘기 좀 하죠. 어떠세요? 게시판에 이렇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도 많이 받지만 게시판에서 불쾌한 경험도 많이 있었나요? 불쾌한 경험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뭐 많이 불쾌하다기보다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 같으면 저도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둥그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랑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비방부터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로 서로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뭔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도 뭐 야 이 삐리리야 막 이런 식으로 막말부터 나갈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요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즘 게시판에 보면 그냥 대뜸 막 바로 직구부터 날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뭐 아무리 서로 얼굴 안 보고 뭐 이용하는 게시판이지만 너무 약간 배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말 조심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뭐 뒤끝 있고 뭐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게시판에서 무슨 일 있어도 그냥 그때 당시 잠깐 기분 나쁘네 하고 뒤돌아서 일어나면은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라서 지금까지 그 본격 게시판 방송에 나왔던 분들 중에 어쩌면 가장 무난했던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꼬리들 집사님이 뭐 딱히 뭐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하게 이용하시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매일 또 직장인이니까 매일같이 야근한다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아유 토닥토닥 하면서 뭐 힘내라 뭐 이제 그런 보통 그런 패턴의 이용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비추가 달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추 달리는 거 어떠세요? 신경 안 써요. 아, 괜찮아요? 그냥 뭐 사실 그럴 수 있나 보다? 만약에 제가 뭐 쓰는 글이 싫다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쪽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제 글에 댓글을 단다든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만큼 그런 사람이라면 표현을 할 텐데 그조차도 못하고 그냥 단순 클릭 한 번으로 난 네가 싫어. 표현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유아적이죠? 유치하죠, 좀. 맞아요. 유치하단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유치한 이런 사람은 내가 신경 써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차라리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러면 뭐 충분히 뭐 대화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말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단순 비추 버튼은 참 유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되게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 안 씁니다. 참고해주세요. 비추 날리시는 분들 비추 날린다고 해서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치한 사람으로 취급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정말 뭐가 좀 싫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하면 대놓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을 달든 뭐 쪽지를 보내든 본글에 세우든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제가 특별한 진짜 컨텐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흔한 직장인 중에 야근에 쩔어서 사는 그냥 한 명일 뿐인데 인터뷰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게 돼서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인터뷰라는 게 저는 저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 회마다 이제 다른 모양새의 거울이 뭐 나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저희가 뭐 묘사하고 거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야근 문제, 뭐 연봉 문제, 뭐 남자친구 문제, 뭐 브라질리언 왁싱은 아마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하겠습니다. 일탈. 아무튼 뭐 그렇게
자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앞으로 뭐 딴 게를 계속 하면서 네. 혹여나 뭐 제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말 실수도 잘 하고 네. 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쓰는 글이나 댓글에 기분이 나쁘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주저없이 비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뭐 노력할게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조용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란 안 일으키고. 언젠가는 꼬리둘 집사님이 이렇게 네. 디자인한 멋진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영화 속에 보면 걸어다니고. 아, 네. 그 혹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 들어봤어요. 네. 저는 봤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우주에다가. 네, 지구는 이제 다 황폐하다고. 아, 위에 이제 위성 같은 걸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사는, 그 잘. 다 사는 게 아니죠. 네, 다 나이죠. 예. 상류층만. 격차가. 근데 거기 이제 환경이 묘사가 되는데, 거의 그게 좀 영화 속의 묘사가 거기 사는 사람들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아마도 작업하시는 그런 조감도 같은 거 있죠. 네. 아파트 조감도 같은 그런 식으로 너무나 잘 꾸며진 모습이 거기에 묘사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냥 그 영화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 네. 보면서 내가 저절로 갈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죠. 거기 이제 격차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됐지만 나중엔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아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 지금 네. 여기 서울역 고가를 이제 차량 통행을 이제 통제하고 네. 이제 보행화 도로로 만들잖아요. 네. 그거랑 연계를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서 브릿지로 이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연결되는 뭐 보도 같은 데를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연결성을 좀 높여주고 주변 환경 개선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간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제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그 구간 중에 한 구간이 여기 벙커에서 서울역까지 포함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네. 아마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시공을 한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용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서울역을 가신다면 쾌적한 환경 네. 네. 걸어서 가신다면 네. 아, 그러면 그때 여기 뭐 서울도 자주 나오시나요? 경기권에 일단 사시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역까지 먼저 걸어서 가볼 거고요. 대상지를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 조사를 또 한 번 나올 것 같고 자주 오시겠네. 네, 네. 근처에 좀 올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커피 드시러 오세요. 네, 그러겠다. 네. 제가 회사 사람들하고 나오게 된다면 아, 혼자 온다면 되겠는데 신변을 네. 보여야 되는군요. 네. 막 안치하고 싶다 막 들어가서 아 거기 딴 게 있어. 혹시 딴 게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네. 뭔가 또 뭐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네. 뭐 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 다음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